최근 서산에서 부숙토 악취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숙토는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토지 계량제인데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네, 해당 부숙토에서 중금속 성분도 검출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약 19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경지에 검은 흙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이곳엔 농경지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부숙토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날 이후 악취가 심각하다며 서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곳에 토지계량제인 부숙토가 뿌려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악취는 심각합니다. 민원 접수 다음 날,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서산시. 검사 결과 9.24%의 유기물 함량이 검출됐는데 기준 25%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유기물이 기준치보다 낮아 악취가 난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검사에선 중금속 성분인 아연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아연의 부숙토 관련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300mg인데 2배 가까운 킬로그램당 580mg이 나온 겁니다. 서산시는 부숙토 생산업체가 있는 공주시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즉시 공주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니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회수 명령을 다 해달라고 즉시 요청을 했었는데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서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업체는 부숙토가 이미 농경지에 흙과 섞여 서산시가 검사를 맡긴 시료는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데 공주시가 이를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흙과 섞이기 전에 부숙토를 채취했다며 검사를 의뢰한 시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주시 행정 처분은 못한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판단은 끝까지 받고자 그날 당일 즉시 고발 의뢰를 했고요. 금강경 환경청도 부숙토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 상황. 서산시는 환경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 불법 혐의가 있을 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